1972년 영국 자연사 박물관 창고에 보관된 금고를 발견하고 열어보게 된다. 7겹으로 싸고 싼 오래된 봉인된 상자 안에서 나온 건 영롱한 색의 보랏빛깔의 보석이었다. 안에는 편지가 한 장 들어있었으며 내용은 이 돌은 저주를 받아 피로 물들었다 라고 써있었다. 보석을 발견한 박물관장 피터 펜디, 진보랏빛이 델리 피플 사파이어. 실제는 사파이어가 아니고 자수정이었다. 7겹의 사파이어로 쌓인 보석 아래 놓인 경고문은 무시무시했다. 누구든지 이 상자를 여는 사람은 경고문을 읽은 직후 바다에 던질 것을 권장한다. 에드워드 헤론 알렌. 그는 영국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친구이자 저명한 과학자였다. 그는 왜 이런 경고문을 남겼을까? 메모에 적힌 자세한 사연은 다음과 같다. 1857년 인도 델포에서 발생한 세포의 항쟁. 무자비한 진압을 이어간 영국은 인도의 성전들과 궁전을 무분별하게 약탈한다. 델리 퍼플 사파이어도 이때 약탈당한 것이다. 카운포르에 위치한 인드라 사원에서 보석을 훔친 영국 기병대 소속 펠스 대령. 보석을 영국으로 가져가는데 부유하던 집안이 한순간에 망해버린다.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급사한다. 그 후 페리스 아들에게 상속되는데 아들도 아버지처럼 급사한다. 보석을 임시 보관하게 된 친구도 갑자기 목숨을 끊는다. 그 후 저주받은 사파이어라는 별명이 붙으면서 누구도 보석을 가지려 하지 않는데 1890년 보석의 주인이 된 에드워드 헬렌. 평소에 미신을 믿지 않던 그는 보석에 얽힌 비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보석을 반지 형태로 변경, 데리 퍼플 사파이어라는 이름을 붙인다. 하지만 얼마 후 저주의 보석이라며 에드워드는 보석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보석을 가져오고 얼마 되지 않아 시름시름 앓게 된 에드워드는 환영에 시달렸는데 힌두교 복장을 한 유령이 보석을 되찾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에드워드는 1920년 친구에게 양도했는데 이듬해 갑자기 친구가 목숨을 끊는다. 또다시 보석을 가져간 친구는 갑자기 목소리를 잃고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못했다. 그래서 런던 리젠트 운하에 던졌던 것인데 3개월 후 한 인부가 운하 모래를 채취하던 중 발견. 보석을 알아본 보석상이 에드워드에게 돌려준 것이다. 보석의 저주가 아이에게 미칠까 두려워 1904년 딸에게 저주가 내릴 것을 염려해 보석을 바다에 던지라는 경고문을 작성하여 사후 33년이 지날 때까지 꺼내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은행 금고에 보석을 맡긴 것이다. 1944년 에드워드 사후에 보석을 열어본 딸은 아버지의 경고문을 읽어보고 영국 자연사 박물관에 기증했다. 1972년까지 30여 년간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채 보관만 한 것이다. 보석이 아깝긴 하지만 보석 주인이 경고도 잊고 해서 다시 봉인해서 두는데 2002년에서야 세상에 드러나는데 보석의 저주가 알려지게 된다. 그 후 에드워드 헤론 알렌은 추모하는 심포지엄에 전시하게 된 델리 퍼플 사파이어를 전시회에 가져가게 될 존 핏 타커가 가져가려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자기 벼락을 동반한 거센 폭풍이 물려와 실패한다. 두 번째는 갑작스런 위장병으로, 세 번째는 신장결석증으로 쓰러져 실패했다. 그렇다면 사파이어는 저주의 보석인가? 드디어 2004년 네 번째 전시회에 진열되었으나 누구도 보려고 하지 않았다. 불행을 가져온다는 델리 퍼플 사파이어. 지금도 영국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일부 사람들은 보석을 다시 인도 사원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